전자가 하나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와 같은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했었다라고 하면,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전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전자에까지 이러한 그 전하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원자과 전자와 내부 전자의 두 가지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와 내부 전자하고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는 주양다수가 큰 원자과 껍질 또는 체외과 껍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부 전자는 그것보다 핵에 더 근접되어 있는 전자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원자과 전자들하고 주양다수가 큰 껍질에 위치한 전자들은 그것보다 작은 껍질에 위치한 전자들 때문에 그 핵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가리고 있다. 그리고 가려움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전자들은 그래서 그 원래 실제 전하보다 덜 받게 되는 유효 핵 전하라고 불리우는 그런 값만 갖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s, 2s, ep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률 밀도를 표시해 놨는데,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1s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핵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전자는 2s와 2p보다 가리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근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핵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그 뒤에 있는 전자들을 많이 가릴 것이다. 그 다음에 2p하고 2s하고 비교를 했을 때, 2s는 마디 안쪽하고 핵에 근접한 위치에 상당한 전자 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앞에 작은 거. 그리고 1s하고 2s 함수에 미치는 가림 효과는 EP 궤도 함수에 미치는 가림 효과보다 더 크다, 효과보다 더 작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2s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는 EP에 있는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보다 더큰 유효 핵 전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의 영향을 더잘 받는 거는 p 오비탈들보다는 s 오비탈이에요. 더 근접해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요약을 해서 본다면, 가려지는 효과는 궤도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s가 가장 많이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 d 오비탈 순으로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2s 오비탈 전자가 2p 전자보다 작은 가리움 효과를 느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리니까 가리움 효과는 덜 느낀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핵에 더 근접해 있으니까 얘는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덜 가려지는 효과를 받는 거예요. 가리움 효과는 크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 부등호에 해당되는 의미를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s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뭐 2s, s 오비탈 같은 경우 핵에 근접해 있잖아요. 침투 효과에 의해서 더 각.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덜 가려워져 있고, 다른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은 더 많이 가리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 오비탈의 궤도 함수가 p 오비탈의 궤도 함수보다 더 강하게 핵 전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준위로 보면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여기에서 그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S, P, D, F 오비탈의 순서대로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